강남구 수서 SRT 인근에는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행복주택 건설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서 SRT 남측에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 부지입니다. 당초 문화상업지구로 개발이 추진됐는데 지난 정부가 이곳에 2,5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생활 여건이 더욱 나빠질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 짓는 것도 행복주택으로 들어가고 근린상업지구도 오피스텔로 바뀌고 이것이 과연 난개발이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서울시의회 김영기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주민 반대로 좌절됐고 강남 세곡동 일부 주민들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토부에 폐기를 건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필요한데 지난 지역 특성적이 많이 궁금한 문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와 강정구에서 주민 반대로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의 수서역세권 개발 계획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서울시. 조속한 개발에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미래형 복합도시 육성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며 공공주택 사업이 아닌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순차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국토부에서 시장들이 지금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가능하면 이 지역에서 강남구에는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은 7천여 세대의 영구임대 아파트와 9천여 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